안녕하세요. 포톡입니다. 오늘 제가 이제 무선 청소기 아니죠. 충전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왔는데요. 요즘에는 핸드폰끼리도 무선 충전이 되더라고요. 핸드폰끼리.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무선 충전기인데 삼성 건데요. 삼성하고 애플 두 개 다 호환인데 이게 아주 충전이 잘 됩니다. 아주 제가 이게 뒤늦게 사용해봤는데 너무 좋았어요. 여기에 더불어서 요즘에는 갤럭시에서 무선 충전이 됩니다. 방법은 무선 배터리 공유를 켠 다음에요. 다른 핸드폰을 위에 얹어 놓으면 곧바로 충전이 위치를 좀 맞춰야 됩니다. 바로 됩니다. 너무 급할 때는 친구 핸드폰에서 배터리를 뺏어 먹을 수 있는 것이죠. 그럼 갤럭시에서 타사 핸드폰에도 무선으로 배터리를 줄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. 배터리 공유를 켜고요. 제 와이프 핸드폰인 아이폰 8인데요. 한번 위에 얹어보겠습니다. 과연 갤럭시에서 애플로 자비를 베풀지 한번 보겠습니다. 어우, 너무 쉽게 충전이 됩니다. 보시다시피 바로 충전이 됩니다. 한번 다시 해볼게요. 띵. 자체 효과음은 좀 안 맞았습니다. 이것도 위치를 잘 맞추면요 바로 충전이 시작되고요. 마지막으로 LG폰으로 한번 무선 충전을 시도해 보겠습니다. 갤럭시 핸드폰인데요. 이게 V 제가 아시는 분 핸드폰인데 V 무선 충전이 되는 핸드폰인데 안 되더라고. 그래서 삼성 거를 곧바로 연결하면 충전이 됩니다. 결국 LG는 나눠주질 않더라고요. 애플 거는 배터리를 나눠주는데 LG 거는 배터리를 나눠주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.